70년대의 김유희와 2012년 정하나 역을 맡았고요. 두 가지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처음에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했었는데요. 촬영할 때 대님께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옆에서 배우분들도 같이 잘 도와주셔서 촬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저에게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제가 연기를 2년 만에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들 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촬영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 중요미역의 이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디 역할을 맡게 된 이민식입니다. 친하게 되시고 영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70년대밖에 안 나와서 안타까운 손은서 씨. 네, 안녕하세요. 70년대에서 대표적 역할을 맡은 손은서입니다. 일단 저희 70년대 분량이 12월 전에 판매하셔가지고 저희가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때 촬영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안 나온 사람이 너무 섭섭하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저희가 공급될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70년대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 때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사랑이 나는 황우승 역할을 맡은 황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대로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창모라는 역할을 맡게 돼서 일단 유석호 감독님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배우분들이 많이 저를 이끌어줬어요. 처음 하니까 첫날에서 많이 긴장을 하고 그리고 좀 실수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김석 씨와 아니면 뭐 시우 씨가 동호대기 친구라서 많이 좀 편하게 만들어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다고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감독님과 출연진들의 간단한 소감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드라마 전체에 관련된 공식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요. 이야기가 진행 후에는 중간이라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립니다. 자유롭게 하는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기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좋다 할때 좀 예로서 질문 하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 윤석호 감독님께 누구한테 질문할지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먼저 윤석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을 영화, 겨울 연가를 우리 오세훈 작가님과 함께 하셨는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작가는 1994년 느낌이나 미니시즈에 처음 만났을 거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가을 영화로 다시 만나서, 잘 됐고, 결론과까지 만났는데, 그 이후에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됐다가, 이번에 서로 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 같이 일하는 것 꼭 너무 잘 맞아서 스케줄이 잘 풀려서, 서로 스케줄이 지금, 잘 풀릴 것 같은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 감독님과 작가님의 소리가 서로 잘 풀린다. 저희 감독님께 어떤 질문 있으신지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선생님 마이크가 바뀌나요? 그 펀드로 계시는데 보시게 네 마이크 갖다 드리는 사람 나왔나 보니까 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예 미시스통지사 김정은입니다. 유성호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작품 기대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작품에서 보면은 이제 영상미하고 음악적 경험 몰라 혹시? 네, 미시스통지사는 거죠. 근데 그 저도 직접 고민을 하지 않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힘들고가 주변에서는 좀 복잡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어린 시절에는 그 어린 시절에 밀어서 다뤄서 이렇게 간 경우가 아닌데 저희는 이번에 시점대회 하고 나서 그 자식들의 얘기 디지털 시대의 얘기를 하고 또 시점대회 이어받아서 중년의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구조를 갖춰서 그 자체가 좀 이전에 드라마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새로운 어떤 폼에서 도전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복잡한 것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거는 비가 잘 되면 다음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거 사람들이 이제 유성범 예술하고 장동민 씨가 출연했는데 이걸 이제 일본 팬들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 팬들을 진짜 전략적으로 변화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전자리가 된 걸 했을 때 국내에서의 반응보다는 해외에서 반응이 좀 더 좋은 편이었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 베이스다 보니까 국내 이렇게 드라마 팬들의 마음도 차로 담당해야 될 근데 아무래도 올드라는 좀 이런 지점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저희가 그런 우려들을 어떤 식으로 또 구실을 시키실 건지 궁금하십니까? 예, 그 사기들 치는 끝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본인을 떠나주시라 하긴 노스는 조금 전망보다는 이제 해주시니까 혹시 이거 깜짝 놀라는 핀도를 내듯이 그런 사기들 치는 컨셉을 제가 고수를 해보니까 시대가 굉장히 강한 드라마가 양성되는 흥미라고 저는 완전히 축하드렸던 측면이 일단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시기를 만났어야 제가 그걸 끝나고 뭐 막장 드라마는 뭐 드라마들이 굉장히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시기에서 대도시기 같은 작품을 내주시는 것 같고 분명히 많은 경험 했어요. 약간 트렌디한 드라마를 해보나볼까 그래서 먹은 꿈이 부상했었고 제 나이가 많은 중년들도 부상했었고 여러분 거기서다가 또 유족분들이 이번에 사람들이가 참 희한하게 전체적인 그런 도민들이 다 추억일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오수연 작가가 다시 찾게 돼서 그런 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마음속에 유족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형성돼서 이렇게 만든 스토리가 아니고 쭉 이어왔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놀지 않았다는 뭐 제가 농담을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